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, 삼화전기, 그리고 아지넥스텍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덱스터는 또 지난주에 급등흐름이 나왔던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이번 주에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걸로 선정하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이번 주의 시장의 움직임들은 뭐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GDP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좀 트렌드를 좀 나눠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덱스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최근 뭐 CF라든가 무비 등 여러 가지 모든 영상에서 VFX, 특수 시각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과거에는 좀 특수 효과라고 하면 뭐 액션이라든가 SF 영화 쪽에 좀 국한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모든 영화에서 다방면으로 좀 사용이 되고 드라마 쪽에서도 사용이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지금 기생충이라는 것도 지금 이 덱스터에서도 VFX를 활용해서 스튜디오를 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수 시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 시각 콘텐츠에서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과거에 한국에서의 이 특수 효과 시각, 이 특수 시각 효과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사실 조금 소외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덱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로 인해서 VFX에 대한 글로벌 수요 역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덱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쌍천만 영화인 신과 함께라든가 백두산, 모가디슈 등의 영화 제작을 했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이제 OTT 산업이 또 발달을 하면서 OTT 자체의 드라마 쪽에서도 좀 현재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국내 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공공기관에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VR이라든가 XR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으면서 수시각 효과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파이를 넓혀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또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주가는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6월 달부터 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 만 원대에 대한 가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지난주 목요일 역시 좀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돼서 만 원을 돌파했다가 금요일 날 좀 거래량이 줄어들고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.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 상에서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 국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만 원 내외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추가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13,000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13,000원 목표가 잡아보시고 현재가 9,5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덱스터는 조금 스윙 전략이나 좀 단기 전략으로 좀 보신다라면 LG 디스플레이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과거에는 좀 중국에서의 저가형 LCD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. 그렇지만 앞으로 OLED 쪽으로 좀 업황이 전환되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OLED 쪽에서 특히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독보적인 특허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OLED 활용 분야가 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최근
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도 OLED가 이제 탑재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 삼성에서도 이제 QLED를 넘어선 QD OLED에 대한 TV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. QD OLED에 들어가는 그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형 기업들에 대한 협업으로 인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에 애플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듦으로써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아이폰 15부터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좀 공급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전환이 기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여전히 2분기는 좀 실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작년 연말부터는 저점을 좀 다져가기 시작했고 지금 추세 상승세가 조금 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현재 15,000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적인 접근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1차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세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2만 원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점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14,500원 잡아드리면서 중장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